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레이스토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플레이스토어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내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을 혹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유사한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스토어가 있는데요. 아이콘의 요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LG폰, SKT, 그다음에 KT 뭐 이런 식으로 통신사별로 스토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기종별로 저는 뭐 삼성폰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토어가 있을 것이고 LG는 뭐 스마트월드, 뭐 샤오미 스토어 등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혹은 뭐 플레이 스토어 이름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한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 저는 이 화면에는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들을 검색하는 그러한 화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임, 앱, 영화, 도서 뭐 등등 뭐 추천, 인기, 뭐 신규 이벤트,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공간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한 시점이 조금 예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위에는 추천, 인기, 차트, 신규 화면을 같이 보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밑에 화면에는 이렇게 게임, 앱, 영화, 도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게임인지 앱인지 영화인지 도서인지 미리 보시면서 각각의 인기 차트나 최신 차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검색은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메뉴라고 봅니다. 메뉴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내 앱, 게임, 뭐 알림, 뭐 페이포인트, 정기 결제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 앱, 게임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설치, 라이브러리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됨을 먼저 눌러 볼게요. 설치됨이라는 것을 눌러 보시면 현재 내 휴대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쭉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열기를 통해서 바로 여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저는 없네요. 아,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기와 업데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을 여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의 앱 중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대기 중 5개, 현재 5개의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최근 업데이트는 제 휴대폰 앱 중에서 최신 업데이트, 최근에 업데이트한 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한꺼번에 모두 하고 싶으시면 모두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때는 업데이트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꺽쇠를 누르시면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세요. 중간에 설치됨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보여줍니다. 앱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건 뭐냐면 제 휴대폰에서 지금 저장 용량과 남아있는 용량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서 30%쯤 썼대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용량이 171기가라고 합니다. 171기가라는 것은 용량이 아직 확 감이 안 오시죠? 밑에 있는 앱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 휴대폰의 맨 위에 고속버스 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28MB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메가바이트라고 부르는데 GB보다는 작은 단위예요. 1기가는
우리가 영화를 고화질로 다운로드 받아 봤을 때한 2.5기가 정도면은 고화질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정도 되죠, 영화가 보통. 2시간 정도 영화를 고화질로 볼때 2.5기가, 물론 그 이상 뭐 4기가, 6기가도 많지만 보통 아마 2기가, 2.5기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 휴대폰 같은 경우 17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화를 100편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이 공간이 물론 이 단위가 굉장히 큰 것은 매력적이지만 이 절대적인 용량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재 내 휴대폰에 지금 저장 용량이 몇 프로쯤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저는 30%로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70%쯤 사용되고 있다면 앱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70%쯤 되기 시작하시면 좀 이렇게 휴대폰이 느려지는 감이 좀 있으실 텐데요. 용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진을 정리한다거나 여기 있는 앱들을 정리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일단 여기 앱스토어에 오셔서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지우고 싶은 앱들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중간에 있는 여기 저 고클린이라고 하는 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앱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름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일단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런 앱은 스마트폰 앱을 뭐 광고하는 거고, 팝업창 광고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앱 사용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뭐 이런 앱이래요. 근데 저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여기 오셔서 제거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앞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거꾸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마지막에 있던 내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혹은 잘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앱이 있으시면 뭐 이거는 제가 헌혈할 때 쓰는 앱인데 이 앱은 헌혈을 요즘에 잘안 한다 이러면 제거를 눌러서 간단하게 앱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적은 용량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앱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내 기계에 없지만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 앱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드림이라고 해서 뭐 치매 어르신이나 너무 아이들을 지문을 등록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강의할 때 필요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던 거고요.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오른쪽을 눌러서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필요가 없어. 좀안 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X를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있던 기능도 같이 사라져요. 업데이트, 설치됨, 라이브러리 기능만 알아도 내 휴대폰에 있는 앱들 중에서 무엇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앱들을 써봤구나라고 일단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